안녕하세요. 아이디어 대치점 헤어미슐랭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도 고객님이지만 현직 미용사에 계시는 우리 미용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중단발 디자인의 테스커 스타일을 잘라봤는데요. 테스커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얼굴형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겠죠. 전반적으로 테스커는 끝은 가볍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무거운 라인의 형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의 이제 커트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부분을 먼저 앞쪽이 아주 미세하게 길어지게끔 저렇게 잘라줘야 나중에 스타일링 했을 때 약간 이쁘게 스타일링 할수 있고, 앞쪽이 약간 길어지게끔 잘라줘야 정확한 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자예요, 됐을 것은. 그리고 목머리 부분 사이드 기장보다 2cm 정도 더 짧게.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 목머리는 가장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묶어서 썼을 때나 불편하실 수 있고,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숙이거나 할때 이렇게 삐져나오는 머리든가, 정확한 테크닉을 정확한 일자라인을 만들기에 다소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자로 제거해주고, 그 부분에 이렇게 저렇게 세로로 버티컬로 층을 내줍니다. 네. 사실상 엄청 큰 테크닉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양쪽 밸런스만 정확하게 잡고 그거에 맞게끔 자른다면 정말 쉬운 것도죠. 이렇게 약간 뒤쪽도 앞쪽이 약간 길어지게끔 하는, 저런 흔히 말해서 전대각 섹션이라고 그러죠. 사이드 베이스, 전대각 섹션, 제가 섹션으로 가이드라인 잡고 저런 식으로 커트. 그래서 약간 뒤에가 더 짧아지는 느낌이어야 앞쪽이 자연스럽게 일자처럼 길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미리 잘려져 있어가지고 저 부분은 조금 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또 펜트하우스 주석경님께서 또 자주 하고 나오시는 머리기도 하죠. 이 정도 길이. 기장 설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 지금 봤을 때 약간 오른쪽이 좀더 길죠, 길이 쟀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길이를 조금 정리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딱 약간 일자인데 뒤에가 살짝 길어지는 느낌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뻗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뻗치는 것도 하나의 스타일로 잘 이용하신다면은 굉장히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느낌과 어떤 도시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커트기도 하거든요. 이 디자인, 테스커 디자인이. 그래서 되게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기장 설정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맞는 걸 확인하죠. 앞머리 라인. 앞머리 라인도 얼굴형에 맞게끔 잘 잘라주고, 반대쪽 잘라주고. 그리고 이제 질감 처리. 질감 처리 진짜 중요합니다. 질감 처리를 잘 해놔야 손질하기도 편하고 머리의 형태도 더 이쁘게 잘살수 있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질감 처리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 마무리 영상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미슐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